2020년 신곡 진짜? 10월에 발표한 세비지 러브입니다. 세비지가 뭐야? 아니 영어로 세비지가 뭐예요? 이거 좀 제가 동현 형님 뒤에 잠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됐어. 아니 뭐 얘기를.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욕심내지 마. 동현 형 하지 마요. 하지 말고요. 와이프가 저희 와이프가 오빠도 공부 좀 해라. 그래서 특별히 정해진 곡이 한 세 곡 정도를 공부하러 알려준 게 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보니까 생각나. 원래 아니랑 오마이걸 노래가 있었어요. 난 살짝 설렜습니다. 마지막에 들은 게 오늘 오면서 차 안에서. 영어로 조이 대문자 J-O-Y 헤어 느낌이 동현이 형이 가사에서 봤대잖아. 조이 더는 필요하지 않아. 아 어디서 온 거지? 아니 어디서 봤지? 저희 집에서 도와주는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 네, 이거 보라고 했는데 전부 다 영어인 거예요. 중간에 한 세 줄만 우리나라 말이 딱 있어. 근데 그게 아, 기억이 네. 나요? 근데 가사 기억 나냐고? 제가 뒤로 왜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까? 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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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도 소화본다 진짜 속아봐. 아 오늘 한번 진짜. 이건 그럼 아예 시합 범위를 아예. 동현 씨가 이 정도로 활약해주고 또 염정아 씨가 그럼 예, 그 그러니까. 부분을 또 채워준다면. 아 느낌 좋다. 가보자. 오 세비지 러브. BTS는 대박 그룹. 인생은 아름다워는 초대박 영화. 으쨔. 분위기 좋습니다. 아, 동현이 형 저란다 저래. 형 그렇게 안 일어날 거면 지금 창피하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뭐야 어디 갔어? 동현이 형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동현이 형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오셔야 자 그러면 진짜? 김동현 씨와 염정아 씨 같이 갈게요. 네. 진짜? 같이 갈게요. 염정아 씨도 같이 갈게요. 써 말어. 진짜? 같이 가셔야 되죠. 와 동현이 형 진짜야 이번에? 같이 가셔야 되죠. 아니요 앉아 계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돼요. 잠깐. 이게 말이 안 돼. 다들 못 아는 부분이 나왔어요. 야, 저 자리에 동현이 형이 갈 줄 몰랐네. 그러니까요. 와. 제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딱 1차선 노래 듣고 나서 동현이 형 뒤로 데리고 가서 아, 이거 제가 오늘 한 판에 끝나요. 제 꿈입니다, 그게. 자, 우리 황혜영 씨가 잠깐만. 진짜? 잠깐만요. 왜요? 진짜요? 어? 진짜예요? 아니 난 이런 경험 처음인데 왜? 어, 눈이 형 나는 다 뭐야? 아 뭔데? 얼굴 어른 건데? 성아 씨도 있고 아니 뭐 저 거만하고 교만한 눈빛을 웬일이야 진짜 이거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구나 내가 바스팟 오픈 대박 자 일단은 이 문제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란 어쩌면 또 다른 감정의 자, 나열이죠. 야. 나열? 야. 나열? 감정의 나열. 오. 와 대박. 근데 잠깐만 또 다른도 있어요? 또 다른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순간이 아, 순간에. 두 번째 줄에 지그재그 돼 있는 게 이게 쫙 펼쳐지나요 또? 이거 완전 펼쳐져. 진짜? 진짜로? 네. 갑니까? 갑니다. 진짜요? 안 해요. 살살살살. 지워져라. 지워져라. 들 붙지. 아, 넌 붙지 그래서? 우와! 우와, 맞다. 우와, 대박이다. 좋습니다. 원샷을 일단 드릴게요. 와, 2라운드 와, 첫 박스. 형 대박. 가장 야, 많이 맞춘 분. 연습해도, 아. 이래서 예술. 보여주세요. 우와! 이런 날이 오다니. 이런 날이 오다니. 자, 우리 드디어 평강공주의 내조가 통했습니다. 와~ 드디어 한 번 맞췄다. 여보, 여보, 제발 놀토에서 제발 키 역할 좀 해, 여보. 여보. 여보가 보고 있습니다. 영상 편지 한 번. 하유라,
진짜 연습 많이 시켜줬는데 드디어 내가 드디어 한번 했어. 이번 편 꼭 보고 이건 진짜 대대손손 물려서 보자. 대대손손 물려서 보자. 진짜 이런 원래 이런 사람인 것처럼 정말보다는 뭔가 넌 날 이런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라면 난 널이라고도 어쩌면 순간의 감정의 날 조건이라 한글 붙이 정말 사랑한다. 이보다 완벽한 파트는 없었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 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결과는 과연 진짜 동현이 아, 진짜로 아니라 김동현 간다. 결과는 매미킴 실패. 난널 사랑하는가? 오케이. 난널이었네. 난널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난널이야. 오, 정확하게 들렸어. 자, 바로 들려드릴게요. 자, 바로 갑니다. 나열이 진짜 안 돼. 열이 안 돼. 나열 확실해. 나열 확실해. 확실해? 원래 속도. 동현이 다한 거다 이거. 나열 안 들려. 나열이 안 들렸어. 동현이 형 멋있다. 동현이 형 멋있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아, 김동현 씨 오늘 활약. 야, 와,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잡은 건데. 이거는 나열을 몰랐으면은 거의 잡히는데. 잠깐 불러 주세요.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의 나열 조건이 다들 붙인 난 널 사랑하는가.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갑니다. 결과 오 보여주세요. 이거 맞지 맞아야지. 이건 이거 자 과연 이거 틀리면 없어. 이거는 뭐 결과는 이거 틀리면 동현이 형 하차해야 돼. 하차하는 거야? 이거 틀릴 수가 없어. 결과 너무 많아. 보여주세요. 아니 어? 설마 아 맞아 맞아 정답이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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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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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말 했어. 나 그 말 했어. 아 뭐야. 아 내가 안다고 할 때부터. 아 잠깐만 잠깐만 이런 말이야. 선배님 봐. 진짜? 근데 지금 잘못된 거야 지금. 이거 진짜 웃긴 거 맞지? 아니 근데 이거 어디 있지? 나 이렇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일단은 힌트 보낼 수 있잖아.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 이게 맞지 이게 맞아. 야 이제서 김동현 아니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마무리가 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틀렸는데 어떻게. 야 이걸 대대손손 보자고. 와. 이건 진짜 대대손손 물려서 아니, 보자. 아니 이 편은 패스하겠습니다. 안 봐요. 조건 다들 못지 않겠지? 하나를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오. 화면으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이건 틀릴 수가 없어. 이건 틀리면 진짜. 화면 갑니다. 갑니다. 순간의 감정의 날 난 널 사랑하는가 뭘? 이로써 여러분들은 최종 실패를 하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다시 틀어줘. 다시 틀어봐. 난 뭘이야? 난 뭘 사랑하는? 난 뭘 사랑하는? 난 뭘 순간의 감정에도 틀렸네. 나열도 그래, 그냥 맞아 처음. 난 뭘 사랑하는 거야? 놀이터의 단골 손님이죠. 화사 씨. 아, 오, 화사. 자, 지금 날에 오, 이마에 별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화사랑 친하잖아. 친하죠. 화사랑 친하니까. 엊그제도 봤는데. 엊그제도 봤는데. 네. 저도 이거는 진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노래가 나오면 네. 게임 끝납니다. 오! 아싸! 왜냐면 반등뱅 아싸! 제가 너무 못해서 저희 와이프가 놀토 애청자거든요. 네. 오빠도 공부 좀 해라. 그래서 특별히 정해진 곡이 한 세 곡 정도를 공부하러 알려준 게 있는데. 이게 내조예요. 이거 나오면 내조예요. 나왔어요. 일단은 내조의 여왕에게 받은 노래가 뭐예요? 그거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신곡 노래 제목 뭐죠? 그 아, 제목도 몰라? 아, 마리아인가?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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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했어요? 와, 좋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세 곡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마리아고. 진짜? 그 다음에 아이유 노래, 아이유 씨 노래. 아이유! 그거는 공부했는데 이미 나왔던 문제더라고. 예. 그리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아니, 얘기할 거 공부했어? 예. 복습을 해? 복습하신 거예요? 복습? 아니, 기출문제, 기출문제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해버렸더라고요. 예. 솔로로 첫 대결을 하는 화사 씨의 노래 마리아. 마리아입니다. 와! 마리아입니다. 와!
자리에서 오늘 먹자. 오케이. 자리에서. 자리에서. 어, 진짜. 진짜 오늘 여기서 먹자. 네. 동현이 형 원산 나오면 울 것 같은데. 어, 저 벌써 쓰고 있는데요. 원산 나올 거 생각하고. 원산? 아. 저 죄송한데 가사나 가사를 좀 써주세요. 가사를. 지금 솔지 씨 표정이 많이 굳어진 게 분량 때문에 이 자리로 온 거 같아요. 모처럼 지금. 동현이 옆에 앉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량 때문에 이 자리로 옮겼는데 갑자기 김동현 오프닝부터 계속 분량을 뭐지? 진짜 이런 거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사의 말이야. 다 같이 나래 기억하란 말이야. 동현 집중하란 말이야. 다 같이 으쨔. 뭐라고요? 저도 신공품 한번 써봤습니다. 쇼! 써봤어요. 예. 기대치 올라가죠? 크기 좋죠? 늘어난다. 오! 이번 기회로 다 바꾸지. 첫 번째 갔죠? 이번 기회로 다 바꾸지. 아까지 다. 네. 늘어나요? 이런 거를 보고 싶지 않다면 오. 옛. 오. 그래서 옛자 눈물이 합쳐지면 되는 것 같아. 앞에 굳이랑. 어, 말은 맞네. 동현이 형. 됐다니까. 오? 그러니까. 괜찮은데? 금방했어.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좋았어. 여기에 만약에 원샷까지 받으면 활약 다한 겁니다.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네. 자,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야. 크리스마스의 기적. 아, 진짜 기적이다,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 원샷! 제가 동현 오빠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14번은 어떻게든 동그라미가 나올 것 같아요. 모두가 생각하고 있죠, 그거. 아침 햇살, 맑은 창가, 이게 아니고요? 아니야, 아니야. 김동현 바보냐, 바보 김동현이냐. 똑같은 김동현 바보.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야, 크리스마스의 기적. 아, 진짜 기적이다,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 원샷! 얼! 주세요! 자, 과연! 와! 우와! 형광수님 사랑해요 여보. 자 우리 동현 씨, 동현 씨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마디. 자 역시 고마워. 역시 성경지명이 있어. 정말입니다. 이번 기회로 나를 바꾸지 뭐. 굳이 이런 꼴을 보고 싶다면 옛다 눈물. 자 결과 주세요. 결과는. 옛다 강냉이 예 옛다 강냉이 예 강냉이도 힘없이 나와 그러니까 이어쓰기 한번 바로 제가 진짜 맞췄어요. 아니야 물러서세요. 너무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신뢰를 잃었어. 아까 200%라고 진짜 아까 200%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주 오랜만에 완장 차더니 그냥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전기집듯이 사람 마음 웃긴다. 무섭다. 무섭다. 아유 바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모르겠어. 어, 자. 죄송합니다. 절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절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동현 씨는 지금 1라운드에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죄송합니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 죄송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되게 답답해 하고 있지. 미안해. 야, 나도 맞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위에 있는 기회가 너무 쉬워서 안 했는데 실제로 외우니까 아, 안 된다. 앞으로 말 더 잘 들을게. 꼭 한 번 더 성공하자. 너 같이 팀으로 해서 좀 많이 도와줘. 아, 그 5분의 1초도 틀렸어.